이혼하고 연락 두절인 남편이 갑자기 빚만 남기고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떠안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자녀에게는 친권, 양육권이 아무리 엄마에게 있어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권은 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당연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승계를 막으려면 내 자녀들에게 빚만 상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건 상속 포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폭탄 던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 중에 한 명은 한정 승인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상속 포기하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연락 두절인 남편이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적극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녀들을 한정 승인을 시키든지 상속 포기를 시키든지 해서 빚을 떠안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